나는 그렇게 뭐 진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민주당에서 그 십몇 년 전에 그 국회 가면서 그 민주당 처음에 들렀던 데가 민주당이라서 민주당 그때 천정배 최재성 이런 분들 하고 대화 나눈 거그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행사 갔을 때뭐 한명숙 총리 잠깐 봤던 기억도 나고 뭐 이랬던 아주 먼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그거는 그냥 취미로 뭐 그냥 뭐라고 그러지? 그냥 뭐 그런 거고 뭐 당원도 아니었고 뭐 집안 식구들은 전부 뭐 보수당 그 이런 경상도 사람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뭐뭐 뭐, 뭐 거의 뭐, 그, 국민들, 그냥, 중도들, 스윙보터, 이런 입장이죠. 뭐, 보수에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찍고, 진보에 좋은 사람 있으면 진보에 찍고,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였죠. 물론, 뭐, 인터넷상으로는 뭐, 맨날 이명박 까고, 박근혜 까고, 이런 게 많으니까, 저도 그런 식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라, 뭐, 그런 거지만, 뭐, 뭐 나경원도 좋게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역사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최근 들어서 뭐한 10년 전부터 그 이제 그 문재인 문펜이 되면서 뭐 물론 뭐 문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온라인 상으로만 활동하고 거기에 정보 글을 많이 올리고 그런 활동만 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박근혜 그 대통령 됐을 때뭐 부정선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썼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맨날 일베들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보내는 그냥 일반인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사타파라는 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사타파 팬이 돼가지고 시사타파가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잘 알아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 팬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팬이었는데, 시사타파가 나와서 그걸, 찝어주니까, 그런 게 많이, 위안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뭐 추미애 관련해서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님을 뭐그 국회의장을 만들 것이냐 뭐 정성호냐 뭐 또는 뭐 조정식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친명이라고 정성호가 알려져 있지만 그 엄밀히 보면 추미애 장관님도 뭐 친명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왜 이런 물론, 그, 추미애 장관님이 나이가 제일 많고, 그러신 분이, 그, 이재명 대표님보다도 나이가 많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과거 당대표 때, 그, 뭐라 그러지? 이재명님과의 나눈 대화를, 기억을 거슬려 보면, 그, 추미애님이 딱히 뭐, 이재명님하고 뭐, 각을 세울 그런,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이재명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추미애님이 이렇게 그 타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좀, 너무 그, 무리수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안희정님 그, 가혹하게 당할 때, 그때 좀 너무 우리가 가혹하지 않았나, 안희정님한테. 그때 좀 약간 실드를 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뭐 이재명 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님 실드 치다가 그 송가역으로 몰려서 문펜 카페에서 좀 많이 다구리를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님이 어떤 뭐,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님이 일단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재명 님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마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 문재인, 아니,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다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이 아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었죠.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막그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많이 깠던 그 근데 욕설까지 그 페이스북에다 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현철. 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그냥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아, 괜찮다. 그냥 내가 감내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기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 김현철 그냥 통일부 장관 무난하게 직수행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기 들고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거기에 많이 따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국 장관님에 대한 생각은 조국 장관님에 대한 마음은 조국 장관님에 대한 마음은 애틋합니다. 왜 애틋하냐면 3년 전에 그 조국 사태라는 게 터졌을 때딱 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조국 사태가 아니라 조국 누명 뒤집어 씌우기 사태였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당시에 제가 토플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서 그 당시 입시 제도를 조금 대충 들은 바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입시 비리가 아니다라고 그 단톡방에서 많이 진보 사람들을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저는 조국 장관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잘생긴 사람이 왜 문부주의에서 알랑댈까 뭐 이런 정도로 그 비호감이 좀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조국 누명 뒤집어 씌우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다굴이다 뭐 이런 생각이 깊게 들어서 그런 글들을 인터넷에 많이 썼고 그랬더니 김어준 방송에서도 그런 게어 이제 다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사타파한테도 문자를 자주 보냈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뒤에서 부추겼죠. 그래서 시사타파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저는 그렇게 대놓고는 못하고 항상 그 단톡방 또는 카페 비밀글 이런 걸 통해서 막 어떤 검찰 내부의 민감한 일들을 이쪽저쪽 퍼뜨리고 다니고 이랬지 방송에 대해서 얼굴 까놓고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는 없다. 그래서 시사타파가 안티가 많고 비호감이 많아도 그를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대신에 또 반면에 이종훈 PD한테 좀 가혹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소외감을 느낀 분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주 그런 그 집회를 거의 대부분 갔었는데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뷔페 카페에 올리고 여러 뭐 커뮤니티에 올리고 뭐 이러면은 서초에 그 어느 날뭐 갔는데 또그 이종원 하도 오랜만에 봐서 이종원 사진을 딱 찍는데 그걸 또 오해를 하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와주고도 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남는데 그 심정은 진짜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사람들이 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좀 그래서 그런 그 안티 분들의 마음도 공감하는 편이고 또 반면에 또 시사타파를 도와줘야 되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인격적으로는 강진구 기자님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하지만은 이런 이 정치권에서의 이 진보에서 정확한 흐름은 시사타파가 제일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모순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